뭐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엄청 빨리 지나갔잖아요. 사실 우리 멤버들만큼 주혁이 형이 그리우신 두 분이 더 계세요. 그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아, 규진이 형? 주혁이 형 가장 친했던, 가장 친했던 형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형님. 네. 뭔데 가지고 또 이렇게. 주혁이 형하고 정말 친한 분들. 진짜 가족이에요. 아, 주혁이, 규진이 형. 저는 그냥 규진이 형입니다. 주혁이 어렸을 때부터 친한 동생이었고요. 대학 들어갈 때 제가 그 실기 제가 가르쳤습니다. 오, 진짜요? 실기 연기요?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주혁이 동네 친구고 예, 배우 일을 하고 있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는 친구지만 많이 의지하고 많이 그랬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동갑이기도 하고 또 둘 다 술을 못 하는데 또 둘은 네, 둘이 또 노는 건 좋아하고 노는 건 좀 좋아했죠. 네. 그래가지고 네. 올해가 딱 20년이죠. 아프게도 작년 소감에서 19년째라고 하는데 딱 올해가 20죠. 네,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진짜 형 같았어요. 촬영하는 내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열정이 다 모여서 내가 연기하는 거에 같이 호흡을 하는 거여서 되게 하나하나가 다 이쁘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강제로라도 바깥에 조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행을 좀 하고 싶다. 마치 원래부터 학교 선후배로 지냈던 것처럼 오히려 너무 특별하지 않아서 더 신기했던. 왜 뽑았냐고 그랬어. 내가 꼭 우리 아들같이 뽑았다고 그랬지. 우리 아들같이 예쁘고 잘난 것 같아서 뽑았다고 그랬지. 와이프가 오늘 울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간에 그 마음을 좀 다듬고 왔는데 참 형님 그 어렸을 때 형님은 주혁이 형 다 보셨으니까 어렸을 때 주혁이 형은 어떤 형이었어요? 그 진짜 너무 착한 친구여가지고 친구는 보면 그냥 진짜 천진난만하고 너무 착하고 솔직히 너무 남들 배려 잘하고 아 엄청 맞죠.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는 1박 2일 팀들 너무 좋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스태프도 그렇고 너무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가지고요. 그래서 주혁이가 처음으로 연예인 소개해준 게 1박 2일 팀 이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미워했어요. 왜요? 1박 2일 멤버들을. 왜요? 주혁이가 1박 2일 하기 전까지 정말 거의 그래요? 맨날 같이 놀았거든요. 매일. 진짜. 근데 1박 2일 하고 이게 좀 지나면서 나랑 안 놀아주는 거야, 먼저.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속으로 좀 약간 그냥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주혁이 형 그랬을 때가 정수 형이 자기보다 더 이상하다고 잘 되겠지 진짜 잘 될 거야 김주혁! 김주혁! 나 진짜 방자예요. 아, 오래 일해. 옛날에 주혁이랑 그 여행 갔다가 거기 점원이 사인 좀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인 받더니 영화배우 진짜 오래 했었는데 1박 2일 김주혁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는 영화를 얼마 주 찍었는데 지금 1박 2일 찍고 이렇게 하냐고. 저희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주혁이 형하고 푸콘 형하고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꽤 많더라고요. 푸콘이한테 의지는 많이? 좀 제가 주혁이 형을 많이 챙겼어. 식구니까. 거의 첫날부터 그랬을걸? 네. 첫날부터도 푸콘이가 엄청 주혁이 형한테 말 많이 하고 왠지 한 사람이 되게 쭈뼛거리는데 저 사람을 좀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주혁이 형이 나 지금 좀 가리잖아요. 본인도 어색해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아니 그리고 극 중에서 또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맡아보셨으니까 아실 거야. 그러시긴. 변호사 허준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야? 아니 영화 어디서 관계가 있니? 방대정 같은 데서 이렇게 판결을 무슨 관계가 있어? 거기서 우창 까고 나왔어. 무슨 관계가 있어? 어디서? 김지영이에요 배우. 아 형이야 지금. 최고예요 지금. 찬바람이 와. 형 뒤에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아, 진짜 열심히. 형 진짜. 하나 둘 셋. 얘들아 너희들이 한 명도 서지 않았던 형은 영화 배우 김주혁 형이야. 열심히 해야지. 되게 유명한 형이고. 그만해. 그만하라고. 난 푸코뇨.